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오늘 제가 리치 브라이언과 워렌 휴가 함께하는 Get Your Man's 뮤직비디오를 지금 시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리치 브라이언이 한국에 유명 힙합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딩고 프리스타일이라고. 그 딩고 프리스타일의 킬링버스라는 코너에 리치 브라이언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한국 힙합에 관련된 미디어 채널들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딩고 프리스타일 킬링버스에 나오는 래퍼들이 대부분 한국 래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래퍼로서는 최초로 리치 브라이언을 섭외해서 킬링버스에 데리고 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리치 브라이언과 워렌 유의 이 Get Your Man's 뮤직비디오를 볼 텐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식의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랩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 에미넴, 슬림 쉐이디처럼 그냥 랩으로 그냥 뭐 상대를 그냥 박살내버리는 약간 그런 쾌감을 느끼는, 여러분들 우리 그런 랩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저도 타이트하고 빡센 랩도 좋고 뭔가 칠한 랩도 좋은데, 이렇게 좀 뭔가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흥분도를 느낄 수 있는 곡들도 저한테는 필요해요. 너무 좋아요. 예, 긴 말 하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브라이언과 워렌 휴가 함께하는 Get Your Man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킬링버스에 나오다니. 야, 에이, 에이, 에이. 야, 나 이런 거 좋아해.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랩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 워렌 유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야, 맷돈맨은 랩맨이야? 나즈앤 에이즈야? 호호. 저는 리치 브라이언은 뭐 워낙 잘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워렌 유를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오, 와, 시작부터 숨을 못 쉬겠어. 오, 아, 그냥 랩으로 날려버리는 트랙이야. 그냥 상대를. 오. 오우. 또 워렌 유에 비교하면 리치 브라이언은 메달맨이잖아요. 이거 뭐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와, 두 사람 모두 와 그냥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야, 요즘에 이런 타이트한 랩 듣기가 힘들잖아요. 뭐 쉐이디나 켄드릭 아니면 힘들지. 근데 싱잉 랩이 난무하고 뭔가 유연한 음악이 난무하는 이때에, 와, 긴장감을 주네. 확실히 긴장감을 줘. 그리고 저 그랜드 캐니언이죠? 노을지는. 아,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 와, 그냥 마치 이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다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마치 해적 같아, 해적. 후. 오우.
오! 워렌 유. 어, 진짜 대단한 래퍼로 ADL 라이징이 데려왔네. 제가 알고 있기로 두 사람 모두 다 인도네시안이잖아요. 리치 브라이언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한 루키가 나타난 거야. 미쳤는데? 리치 브라이언과 비교해도 안 밀려. 어우, 높아다. 이 곡은 전혀 쉴 틈이 없어요. 와, 그냥, 아우, 나 심장이 너무 쿵쾅돼, 지금. 야, 랩 베르랭과 한 루키의 만남이다. 후. 이만한 폭탄이 어딨어요. 그쵸? 아, 이건 핵폭탄이야. 이제는 랩 베르랭이 된 리치 브라이언과 진짜 한 루키인 워렌 유가 만나니까 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익스플로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타이트한 랩이든 싱잉 랩이든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힙합을 특별히 가리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 유행 음악만 오래 듣다 보면 좀 질리거든? 저도 사람이니까 질리잖아요. 좀 지겨움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대되는 성격의 음악을 찾아 듣기 마련이죠. 그러면 저는 타이트한 음악들을 또 듣는단 말이에요. 워낙 뭐 싱잉 랩이나 뭐 유연한 랩들이 이제 유행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타이트한 랩을 뱉는 래퍼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대표적으로 켄드릭 라마, 뭐 슬림 쉐이디, 뭐 제이 콜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뭐 나스, 우탱, 뭐 AZ, DMX 뭐 이런 래퍼들까지 이제 찾아 듣는단 말이죠. 근데 야, 2022년 1월 들어서 가장 심장이 쫄깃하고 가장 흥분되는 랩을 들은 것 같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커스 한다고 생각해서 서커스 랩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야, 진짜 이 사람들은 랩으로 서커스 하는 걸 보여주네. 우리는 쾌감이 있는 랩을 또 듣고 싶어 하잖아요, 래퍼들한테서. 왜냐하면 래퍼들도 어떻게 보면은 랩으로 자신의 기량을 이렇게 막 다른 래퍼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 필살기 같은 뭔가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 모든 곡들이 다 싱잉 랩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필살기 같은 랩? 아, 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하죠. 뭐 운동하고 싶어지고 뭔가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지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이 ADL Rising에 요즘 저는 이 두 명의 래퍼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 같은 곡에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워렌 유, 특히 워렌 유 기대하겠습니다. 리치 브라이언과는 좀 결은 다르지만 뭔가 랩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리치 브라이언과는 또 다른 높아함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